오늘 우리 이사야 9장을 통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시대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은 이런 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까지 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집어삼키기 직전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지요, 요충지입니다. 여기만 점령이 되면 유다는 저절로 끝나요. 그런 위기 앞에 유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했던 것은 유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제 국가가 처절하게 무너져 가는가를 근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를 넘실거리고 있는 아수르는 더 혹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닥쳐진 불행을 불보듯 뻔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유다를 도울 어떤 나라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채찍의 성격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질 않고,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서 열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배경이 되는 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 1절서부터 한번 좀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친다는 소망을 던집니다. 그 빛이 어떤 방법으로 비치는가?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겠대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 7장에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에 들어오던 미디안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중다한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과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물리쳐내죠.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날과 같이 너희가 승리를 갖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자, 그 방식이 6절입니다. 6절을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앞을 보실까요? 누가 낳아요? 아기가 난대요. 이게 등에 망토를 걸고 슈퍼맨이나 또는 배트맨 같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난다 해도 믿을똥 말똥 할 텐데 아기가 나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기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한 아기가 나고 그랬어요. 이 아기가 뭘 할까요? 그것도 이 아기는 700년 후에 태어날 겁니다. 당장 죽겠는데. 자, 여기에 이 아기 탄생의 예고를 받는 이사야나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아주 똑같아요. 당장 죽겠어요. 당장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과 세상의 경영 방식은 우리의 산술 속에 있지 않아요. 아주 연약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한 아기가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아들은 한 아들은 독생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700년 후에. 당장 힘든데.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무기력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일치되는 현장이에요.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희망이 있겠나? 뭐 이래가지고 답이 되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네가 믿는 기독교가 너에게 지금 희망이 되는가? 삶의 소망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 들어올 때가 있죠. 이 나라 현실을 봐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 현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네 삶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을 쓰세요. 왜? 그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모든 인류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읽고 듣고 봤던 예수님의 다섯 가지 이름 속에다가 설명해 놓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뭔가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메웠죠? 정사를 메웠고 이 정사라는 말은 governance이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정권 또는 정부 그 뜻이에요.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섯 가지. 이제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한자 성경을 보면 기이하고 묘하다 그 뜻이에요. 그 풀이만 가지고는 이게 뭘 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질 않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wonderful이라고 돼 있어요. wonderful. wonderful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언제 wonderful 합니까? 기분 나쁠 때. 아니죠. 언제 wonderful 하죠, 우리? 놀라운 일일 때, 기쁘고 놀라운 일일 때. 이거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노엘, 노엘, 노엘 그랬죠.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wonderful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산수를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 오시는데 놀라운 방식으로 오셨고 놀라운 일을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과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셨고. 자, 근데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모사라.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모사라는 말이 카운셀러, 보혜사를 뭐라 그래요? 카운셀러라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파라라는 말은 옆에, 또 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 불러냄을 입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가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모사에 대한 어감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꾀돌이에다가 얍삽한 데다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모사는 지혜자를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늘 내 곁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보혜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죠? 대언자가 있어. 이 카운셀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능 가운데 사실은 보혜사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막을 좀 그대로 두십시오. 자, 여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기 다르다라는 말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로스. 그런데 헬라 말에는 다르다라는 말을 알로스 말고도 헤테로스라는 말도 써요. 헤테로스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기 지금 성경 찬송가 책이 있어요. 여기 물 담긴 컵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질적으로도 달라요. 헤테로스예요. 그런데 말고 여기 두 권의 찬송가가 똑같이 있어요.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책이에요. 그렇죠? 찬송가가 두 권이. 근데 이 책하고 이 책은 사실 다른 책이죠. 이거는 송태근이 성경책이고 찬송가 책이고, 여기 있는 책은 김일호 목사님 찬송가 책이에요. 이 두 권은 찬송가라는 본질은 같은데 다른 책이에요. 이렇게 다를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했을 때,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와 동격입니까?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다른 분이죠.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틀려요. 아니, 질적으로 다를 때는, 동격이 아닐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 즉, 보혜사가 갖고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갖고 있는 그 보혜사의 직능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아버지께 대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카운셀러, 모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름 뭡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앞을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 기포르라는 말을 썼어요. 엘 기포르. 보통 전능한 하나님 할 때는 엘 샤다이를 써요. 엘 샤다이. 그런데 엘 기포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그분은 단순히 어떤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작한 일은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사람은 계획이 있고 의욕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다 하다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손 터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집요한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설득하시고 만들어갔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도 결국은 얼마나 불순종의 행로를 걸었습니까? 초창기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반드시 끝낸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 말로 첫머리요 마지막 글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막연히 세상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충만해지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종말에 대한 태도예요. 단순히 세상이 심판으로 다 끝이 날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자가 기다리는 종말의 시간의 의미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제일 어려운 대목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십니까? 이 히브리 말에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부라는 말이 아부. 예수님이 아버지 아니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아버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영어 명사로는 father 이 단어를 썼어요. 왜 예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부라는 이 아버지의 의미를 육신의 아버지를 말할 때도 아부라는 말을 쓰지만 창조주를 말할 때 아부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십시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여기 비라는 말은 가수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거. 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창조주가 누구냐 그 뜻이에요. 아부라는 말 속에 father라는 개념이 있지만 또 한편에 무슨 개념이 있다고요? 창조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이 조성될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고 같이 설계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뭐죠? 기묘자라. 두 번째 이름? 이번 성탄 때 이거 그냥 외웁시다. 모사라. 모사의 의미는 카운셀러. 카운셀러. 기묘자의 의미는 그냥 원더풀.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세 번째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창조주. 아부, 아버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평강의 왕. 히브리 말로는 평강을 뭐라 그래요? 샬롬. 샬롬의 복이 최고죠, 사실은. 이걸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샬롬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샬롬이라는 말은 끊어진 양자의 꼭지점을 직선으로 잇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 끊어진 양자의 꼭지점을 직선으로 잇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핵심 가치는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인류의 비탄과 도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인류에게는 핍절과 궁핍과 사망과 죄악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결국 성경의 역사는 에덴으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인류의 문제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 로마 시대를 보통 무슨 로마라 그랬어요? 팍스 로마라 그랬어요. 그 팍스라는 말이 평화라는 얘기인데 로마의 평화는 그 실체가 뭡니까? 힘으로 지배하던 평화예요.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도 깨집니다. 힘의 질서가 지배하던 평화예요. 이게 평화의 허구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아버지께로부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개념이에요.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은 군사 개념이에요. 전쟁 개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수식어 하나에도 하나님이 담아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틀려요.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원수의 세력과 싸우며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떻게 이루실까요? 우리 몇 가지 신뢰를 성경을 근거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왕의 족보가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1장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가 기록이 됩니다. 다윗에게서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14대가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 유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14대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꼭 14대에서 14대만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기법상 14대라는 족보를 맞추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 14대는 무슨 숫자가 두 개가 합해진 겁니까? 예. 7이라는 숫자가 겹쳐진 거예요. 7은 충만한 수요,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식의 수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예요. 그거를 확정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겹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게서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14대요. 바벨론 유배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족보를 보다 보면 도무지 히브리 정통 개념상 들어가서는 안 될 인물들이 네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다말, 바세바, 라합, 이방여인 룻. 더더군다나 이들의 출생을 뒤져보면 도무지 족보에 얹기는커녕 이스라엘 역사에도 부끄러운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떡하니 이 네 명의 여인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나요? 참 기맥힌 사연들이 한 여인마다 녹아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 땅으로 기근을 피해 떠났던 나오미의 가족이 두 아들도 남편도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아요. 과부 셋만 남아요. 과부 셋이 남았다는 건 집안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오죠. 그때 따라 나섰던 며느리가 룻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효 차원이 아니에요. 어머니 날 계속 그 본문을 갖다 틀어대는데 그건 효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섬기는데 당장 때거리가 없으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그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면 보세요. 대가 끊어질 뻔했던 이 집에 이방 며느리 룻이 들어와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바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아서 누구의 품에 안깁니까? 나오미의 품에 안겨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아시는 대로 누구의 아버지가 되죠? 이새.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그 이방 여인을 맞이했던 보아스는 출신이 어떻습니까? 족벌 연구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둘을 들여보내죠. 그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 기생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이 숨겨줘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그들은 보호를 받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은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기생 출신 라합과 유다 남자 살몬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족보 희한하죠? 그게 보아스예요. 바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그 심판으로 첫째 잉태되었던, 범죄로 잉태되었던 아들은 죽죠. 그리고 아내로 맞아 정식으로 결혼하여 얻어진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시는 대로 다윗도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뭐의 모형이에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속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여디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 마지막 여인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들어가죠. 남편이 죽어 일찍.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내 시동생이 아직 어리니 잘하면 내가 연락하마. 연락이 안 와요. 이러다가 집안의 대가 끊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장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방식은 옳지 않았는데 그의 믿음은 옳았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네 여인,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네 여인의 인생만 두고 볼 때도 파란만장한, 참 기맥힌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뚫고 불순종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위기가 봉착되죠.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도 주춤했고 머뭇거렸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있죠. 그때 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주자 두 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설득하셨습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설득하시고 죄를 뚫어내시고 불순종의 언덕을 넘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아무리 네가 원래, 내가 원래, 네가 틀리네, 내가 틀리네 할지라도 큰 의미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이 이기시는 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태가 언제 합니까? 요한이 목배우 죽임을 당하고 당하려고 체포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을 띄워주세요.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야말로 유대민족은 가장 희망 없는 자리에, 가장 희망 없는 역사의 장면을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빛된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냄으로써 인류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던져주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그 예언을 받던 시대나 유한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나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의 이기심을 확인하고 또 오늘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이 땅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 증거하고 전하는 승리의 노래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힘있게 확신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